예, 할렐루야. 이제 사무가입니다. 사무가 우뇌와 좌뇌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번에 2강을 통해서 1강은 인도자와 멤버들에 관해서 공부했고 2강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우뇌와 좌뇌에 관한 공부가 되겠어요. 우리 그 로스앤젤레스의 좀 북쪽에 포모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칼텍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저 스페리 교수님이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이고 실제 의사인데 어느 날 병원에 어느 환자가 들어왔는데 뇌를 다쳤습니다. 뇌가 어느 부분에서 다쳤는가 하면 이 뇌는 항상 우뇌와 좌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뇌와 좌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뇌와 좌뇌를 연결하는 그것을 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다리, 뇌량, 뇌의 다리인데 이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가 하면 이 환자에게 오른손에 스푼을 쥐어주고서 이 스푼이 쥐어주면서 이게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쥐어주고서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스푼 그래요. 스푼. 똑같은 스푼을 왼손에 딱 쥐게 하고서 이게 뭐냐 하니까 몰라요. 모르고 그럼 이거 어디에 쓰느냐 하니까 먹는 거라고. 용도를 압니다. 참 신기하죠? 오른손에 쥐어줬을 때는 스푼은 아는데 어디에 쓰는지를 몰랐고 왼손에 쥐어주니 이름은 모르는데 용도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집중적으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뇌 양쪽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펑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연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보면 가령 우리 앞에 장미 한 송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장미를 들고 여러분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장미꽃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내가 이 장미꽃을 들고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장미꽃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슬로우 모션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장미꽃을 여러분이 보았을 때 여러분 인체에서 제일 먼저 작동하는 지체는 기관은 눈이겠죠. 눈이 장미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장미꽃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 그림이 여러분의 오른쪽 뇌, 우뇌에 꼭 사진이 찍히듯 착착 하고 찍힙니다. 그게 저장이 돼요. 그 다음 우뇌는 좌뇌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좌뇌는 좌뇌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기억장치들, 지식장치, 지식창고에서 rose, 장미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입을 향해서 장미라고 해 하고 command,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입이 장미꽃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주 이 과정이 물론 뭐 0. 몇몇 초 이내에 일어난 일이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느려보면 이렇다는 말이죠. 이처럼 어떤 사물, 어떤 무엇을 들었을 때나 보았을 때
여러분 머리 속에 있는 좌뇌, 우뇌, 우뇌 좌뇌의 그 기능이 이렇게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남는 것은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좌뇌에서 나온 장미라는 글자, 또 입이 말한 장미꽃입니다라는 말, 그보다도 더 오래 남는 것은 오른쪽 뇌에 남아있는 장미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뇌와 좌뇌의 결론은 우뇌는 이미지, 그림이 남게 되는 것이고 좌뇌는 word, 이 글자를 이제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다시 중요한 것은 글자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워드는 사라지고 이미지, 이 그림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남는 그림, 그림이 남아 있게 되면 남아 있는 그 그림만큼 내 속에서 생각이 나니까 생각이 나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워렌 워스비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기 내면의 화랑에 걸린 그림의 아름다움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들 오른쪽 뇌를 이분은 화랑으로 봤습니다. 그림이 걸려있는 화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랑에 그림이 걸려있는데 그 그림의 아름다운 분량만큼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내 안에 있는 화랑에 걸려있는 그림의 아름다움 이상으로는 자라지 못한다 라는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여기 지금 상상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상상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상력, 상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상상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상이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와 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난다 말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새로운 dimension, 차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상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만 갇혀버리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거룩한 상상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발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상상을 잃어버린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상상을 자극하는, 상상하게 하는 그림 언어, 픽처 워드로 가득합니다. 호세아서, 물론 성경 전체 속에 픽처 워드가 많지만 호세아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6장에 펴보면 새벽빛, 늦은 비,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등등 이 상상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단어들을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7장은 한번 같이 한번 펴볼까요? 호세아서 7장 4절 펴보십시오. 호세아서 7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달궈진 화덕, 이 달궈진 화덕, 이것은 이제
음욕이나 탐욕, 특별히 탐욕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달궈진 화덕, 이 화덕, 오븐 말이죠. heated oven. 이 뜨겁게 달궈진 그 오븐, 화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달궈진 화덕이라면 어떤 그림이 와닿죠? 탐욕이라고 하는, greed라고 하는 이 단어만, 단어보다는 더 풍성하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이렇게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런 그림 언어로 가득합니다. 사실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엄청난 그림 언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인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거룩한 그림 동화책이다. 저는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우뇌와 좌뇌의 기능,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여러분들끼리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좌뇌는 이렇다, 우뇌는 이렇다. 좌뇌를 읽어보시고 또 우뇌도 읽어보시고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 가운데서 설명해 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 언어적 버벌로부터 시작해서 좌뇌, 그리고 또 우뇌는 남버버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1분만 드릴게요. 자, 그 정도만 합시다. 예, 시간이 짧죠. 이것은 나중에 이 강의를 끝내고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끼리 따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서로 물어보고 대답도 해보고 아는 만큼 서로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좌뇌와 우뇌의 그 기능이 대체로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셨죠? 예, 그 기능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 맨 마지막이 부분적이고 좌뇌는 우뇌는 전체적이다. 이 좌뇌는 하나하나하나 그 부분 부분에 대한 이해, 인지능력 그것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뇌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해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면에서 또 우뇌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둘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실습 시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한 사람이 실습 본문을 읽어주시고 오늘 공부한 원리를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 인도자는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죠. 예, 또 새 인도자가 인도하세요. 역시 시간은 40분입니다. 40분 후에 내가 다시 와서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Yeah, 좋은 시간 가셨습니까? 창세기 2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말씀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너무 딱딱한 교리 중심으로 공부하면 머리에 오래 남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음과 삶의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공부를 했지만 요셉의 이야기든지 십일조, 성수주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범하지 않는 것은 그 주인이 보디발인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고, 십일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성수주일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니다. 단순히 십일조 하라, 성수주일 하라라고만 하니까 설교와 가르침이 율법적이 되고 맙니다. 그보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면 얼마나 가슴에 더 오래 남겠습니까? 앞으로 다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하죠. 합심 기도하고 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성으로 합심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좋은 공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공부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우청내 잘 활용해서 보다 생동감이 넘치는 설교와 가르침을 할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딱딱하게 율법적으로만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운에도 자극하면서 마음으로 감동으로 와닿는 가르침이 다 되도록 그런 설교가 되도록 특별히 오늘 머리 숙인 남종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훌륭한 교사여 훌륭한 설교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